퍼팅 스트로크를 할 때 올바른 머리와 하체의 움직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. 바쁘니까 굿라이프, 딜라이브와 함께하는 1분 레슨 윤재인 프로입니다. 모든 스윙은 하체가 움직여도 안 되고 머리가 움직여도 안 되는 건데, 특히 퍼팅을 하실 때 이제 하체나 머리를 움직이시는 분들이 많으세요. 일단은 제가 한번 보여드리고 시작을 할게요. 자, 일단은 하체를 움직이면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고요. 그 다음에 머리를 움직이시는 분들이 많고요. 아니면 손목을 움직이시는 분들이 많고요. 이런 식으로 이렇게 움직이지 마시고,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어깨로 갔다 어깨라는 건데, 여기서 손 위치, 볼은 가운데서 한 개 왼쪽이고 손은 가운데서 1cm 왼쪽 기본 퍼터고요. 여기서 어깨로 갔다 어깨로, 자, 어깨로 갔다 어깨로. 이때 제일 중요한 건 3대4.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체 움직이지 마시고 머리 움직이지 마시고 제일 중요한 건 어깨로 갔다 어깨로, 손목 움직이지 마시고요. 이때 또 말씀드리지만 3대4. 너무 많이 가도 안 되고 너무 적게 가도 안 되고 3대4. 요 팔로우스로 연습을 많이 해주시고, 어깨로 갔다 어깨로 이렇게 연습을 자꾸 해주세요. 이렇게 다시 보여드릴게요. 어깨로 갔다 어깨로.